쓰레기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네요.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페그페그를 먹습니다. 페그페그는 배고픔을 가시게 하기 위해 쓰레기로 버려지는 고기를 다시 씻어 조리한 것입니다. 이 용어는 필리핀 말로 흔들기 혹은 떨어내기를 의미하는데요.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을 수 있게 비벼 만드는 행위이죠. 음식이 레스토랑에서 버려지면 결국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게 되는데요.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몇 시간이나 뒤져 닭뼈나 고기 찌꺼기를 골라냅니다. 이 남은 음식 찌꺼기들은 분리되고 포장된 뒤 단돈 몇 푼에 레스토랑 주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팔려나갑니다. 페그페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균을 제거하기 위해 일단 씻어 물에다 끓이는데요. 이후 소스에다가 다시 튀기거나 조리합니다. 레스토랑은 20페소, 한화 약 400원의 페그페그를 판매합니다. 그날그날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돈은 하루 일당이며 이 음식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. 재활용된 음식을 먹는 빈민가의 사람들은 이게 맛이 있고 이걸 먹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. 전문가들이 이게 위장 문제나 음식 관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를 계속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.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죠. 이들에게 쓰레기에서 나온 음식은 아무것도 못 먹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.